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 태국 힙합 씬에 보니까 며칠 동안 굵직굵직한 지금 음악들이 올라왔어요. 지금 제가 오늘 리액션 비디오를 할 일슬릭은 지금 두 개의 곡이 업로드가 된 상태고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게다가 지금 또 데프잼 타일랜드 사이퍼도 올라왔죠. 그리고 YUPP 단체곡도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며칠 전에 제가 눈여겨보는 태국의 태국 여성 래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래퍼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도 작업을 해서 올려야 돼요. 다 하긴 할 겁니다. 하긴 할 건데 갑자기 한꺼번에 막 다 업로드가 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먼저 좀 가장 지금 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음악이 일슬릭입니다. 일슬릭은 사실 음악을 업로드 할 때마다 많은 태국 힙합 팬들의 많은 화제를 이끌고 다니고 최근에 또 뭐 P9D, 영웅, 일슬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굉장히 좀 여러가지 뉴스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슬릭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셨다시피 태국 힙합의 어떤 OG, 굉장히 레전더리 MC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음악이 올라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스팟라이트를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도 이렇게 힙합 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래퍼가 일슬릭 같은 래퍼가 있습니다. 이센스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센스 같은 래퍼처럼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할 뮤직비디오는 일슬릭의 그 일슬릭 23 vs 일슬릭 34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입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Like Kobe라는 또 음악까지도 올라왔죠. 그거는 제가 다음 주에 리액션 비디오로 업로드를 할 텐데 23살의 일슬릭과 34살의 일슬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슬릭의 나이가 지금 34인가요?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은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도 오지고 굉장히 또 레전더리한 래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34세 나이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사가 굉장히 재밌어요. 일슬릭은 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또 가사가 좋게 또 유명한 래퍼이기 때문에 23살의 일슬릭의 어떤 래퍼로서의 패기와 34살의 래퍼로서의 일슬릭의 어떤 생각들이 충돌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힙합 아티스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패기가 있던 시절과 지금은 이제 많은 동료들이 떠나고 이 랩 게임에 이제 자신만 남았을 때 어떤 고독한 외로움이 그런 게 느껴지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음악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일슬릭의 일슬릭 23 vs 일슬릭 34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저는 이 곡에 뭐 스네어나 킥드럼이 없이 이런 일렉기타 멜로디로 아카펠라 하는 식으로 랩하는 게 굉장히 신선했어요. 일슬릭은 뭔가 다른 힙합 아티스트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방법으로 음악을 가져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난 여기 내내 서 있었어. 사람들은 지나가고 떠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머물러 아무데도 가지 말라고 한다. 힙합 씬을 그동안 바라봤던 일슬릭의 어떤 고찰이 있는 훅 파트인 것 같아. 저 이렇게 맘 잡고 이렇게 각 잡고 일슬릭이 랩하는 거를 처음 들어요. 다시 가져와. 왕이 돌아왔으니까 지금 왕자의 타이틀을 내가 갖는 거야. 지금 다른 애들은 물러나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돌아왔으니까 다들 비켜.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스테판 킹 오브 랩. 펀치라인이 좋습니다. 23살의 어떤 그 정열적인 패기가 느껴져. 돈은 누가 신경 쓰나요? 누가 신경 쓰면 사람들은 싫어할 것입니다. 여기 10명 이상이 온다. 다른 차량을 운반해야 할 것. 본들을 수천 개의 은행에 바꾸십시오. 오, 돈을 진짜 많이 벌었나 봐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예전부터 되게 싱잉랩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일슬릭의 싱잉랩은 요즘 래퍼들이 유행하는 그런 어떤 싱잉랩의 느낌과는 결이 진짜 많이 다른 것 같아. 뭔가 보톡스의 나무니 느낌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일슬릭 자체의 어떤 독보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 야 진짜 이게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일슬릭 리액션 비디오를 하면서 태국 힙합 문화의 어떤 정서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힙합을 들은 사람으로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한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쩔 수가 없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곡은 굉장히 신선하고 일슬릭의 랩도 제대로 들어볼 수 있는 데다가 드럼 소스가 없이 기타 리듬으로 랩을 뱉는 게 와 이거 진짜 너무 신선해. 너무 끝내준다 진짜. 쿠징 라운드 타운에 베이비 나우 아이 엠 온 비스 모드. 뭔가 34살의 일슬릭은 조금 이제 나는 어떤 왕의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자신이 어떤 태국 힙합 씬에서 굉장히 독보적이고 탑의 위치에 올라갔기 때문에 뭔가 여유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랩 플로우를 짜는 것 같아. 와 진짜 근데 그게 느껴져. 확실히 OG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랩하는 느낌이 막 요즘 트래핑하는 래퍼의 느낌이 아니라 랩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올스쿨이에요. 나 이런 거 들어보고 싶었거든. 오. 야, 나 이렇게 하드하게 뱉는 거 처음 들어. 와, 이게 일슬릭입니까? 오. 여기 가사가 굉장히 또 인상적이에요. 형들이 당황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 돈을 위해 해야 한다. 나는 천만 개가 넘습니다. 이게 구글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만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고 있어. 하지만 나는 당신처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는 한. 그러니까 좀 저는 여기에서 제가 느낀 거는 다른 래퍼들 트래핑하고 드릴 음악 만들고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런 가사를 쓰는 래퍼와는 다른 나는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가겠다. 나는 니네들과 같은 방식으로 음악을 접근하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야, 나 이거 너무 좋은데? 빡센 랩을 들어볼 수 있어서 또 좋은 것 같아. 저는 이 곡 통해서 일슬릭의 어떤 랩을 뱉을 때 어떤 열정이나 투지 같은 게 느껴졌어.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추측인데 P90와 안 좋은 관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P90가 원래 랩을 뱉을 때 보면 굉장히 하드하게 뱉는데 일슬릭은 소위 말해서 이제 좀 멜로디 랩? 싱잉 랩? 이런 식으로 랩을 뱉으면서 좀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내가 한동안 랩을 안 했지만 내가 제대로 가사를 써서 랩을 뱉으면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딱 몸을 푸는 그런 느낌 같아. 스파링 하듯이. 그래서 조금 신선하게 들렸어요. 사실 저는 이 곡 이전에 그 Like Kobe, Fago Remix를 듣고 나서 굉장히 또 충격을 받았거든요. 릴무지의 Burberry Fago 그거 맞죠? 예. 그 곡을 이제 리믹스를 해서 이제 트렌디한 음악에 랩을 뱉는 게 굉장히 또 신선했고 좀 일슬릭이 그동안 제가 리액션 비디오에서 느꼈던 느낌들은 분명히 뭔가 멜로디성이 있는 랩을 하긴 하는데 그 음악의 전반적인 무드가 약간 힙합보다는 발라드 같은 느낌으로 많이 접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야. 그냥 힙합이야. 근데 존나 멋있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비디오를 통해서 일슬릭에 대한 래퍼의 어떤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좋았어요. 이런 실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음악을 들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아우라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커쿵캅.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